파라노이즈 어때요? 화끈하게 이번에 포스를 흔들었던 신발 중에 하나고, 저는 포스를 좋아하진 않아요. 좀 사더라도 좀 관상용으로 구매하는데, 이거는 실착을 바로 했어요. 되게 너무 예쁘고 구성 패키지도 너무 좋아요. 저 택 저 달린 것도 너무 예쁘고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랑 콜라보했다라는 그런 명분? 국뽕이 있잖아. 또 그런 거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벗기기 전, 벗기기 후를 뭐 하는데 저는 벗기기 전이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무난하게 신기엔 이게 좋죠. 꼼데 X 나이키 에어 X 180 컴핑. 여러분들 보기 이거 어때요? 뚝배기! 짤 잘 갖고 있네.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이런 이 신발은 스타일링 준비가 완성이 안 된 친구 신으면은 진짜 개찐따 같을걸. 근데 무슨 신발을 갖다 줘도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는 애들 있잖아. 옷 잘 입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잘 소화하면 진짜 예쁘다 생각할 것 같아. 소화하기 되게 어려운 신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아 이게 참기름 선전용이라 불러? 나 그냥 백보드라 그랬는데 이거 나 있거든요? 나 아직 한 번도 실착은 안 해봤는데 너무 예뻐 이거. 조던 1번 중에서 저평가받고 있다. 검주는 거의 진짜 믿고 신는 컬러감이고요. 근데 여기에 뭐 잼기름 바른 것처럼 해서 뭐 잼기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 중창 자체도 되게 빈티지하게 나와서 새하얗게 안 나오고 누리끼리하게 노르스름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97류 보면은 되게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97이 생각보다 코디하기 어려운 신발에 속해요. 왜 어렵냐? 슬림 팬츠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혀가 높게 나오는 타입이어서 바지 밑단으로 혀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신발 중에 하나고요. 생각보다 발이 통통하고 뚱뚱하게 나온단 말이야. 앞으로 출시할 콜라보 신발도 나한테 성공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나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 잘 신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거 10제 고대요. 거의 뭐 2-in-1이거든요? 덩크도 코디하기 어렵고 발도 불편한데 심지어 하이다? 최악입니다. 아 이거 예쁘네. 이거 인기 많을 것 같다. 이런 패턴이나 이런 신발 보면 누가 좋아하는지 알아? 감성 고수들이 이런 거 신발 개 좋아. 하얀 색깔, 회색깔 침대 위도 던져놓고 사진 찍기 아주 좋죠. 그리고 한 두 번 신다가 바로 매물행. 이런 것도 예쁜데 뭐 주류로 나가지는 않는데 신발 좋아하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환장하죠. 이거 본 거 중에 이게 제일 예쁘네 난. 아 그리고 이거 이 사카이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특히 요즘 친구들이나 요즘 시대에 좋아하게 만들었어. 저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살 거고 이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콩고드 조던 1번 이 신발은 그냥 오지 컬러에다가 레알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신었다고 하는 콩고드 요런 느낌이야. 근데 요것도 코디하기가 그렇게 엄청 막 쉬운 편은 신발은 아니라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반바지 여름에 신거나 아니면은 뭐 곱창진에다가 신거나 요 신발에 되게 안 어울리는 게 오히려 와이드 팬츠에 신으면 좀 안 어울려. 코디했을 때 막 그렇게 쉬운 제품은 아니죠. 나이키 오프화이트 베이퍼 스트리 어떤가요? 근데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민해. 일단 예뻐서 산다? 예뻐서 신발 보고서 신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 사고서? 신발 어떻게 신지? 그래서 소화를 못할 거면 신지 마라. 신발이 요상하게 생겼어. 갖고 싶기는 한데 1티어가 아니다. 다른 신발이 워낙 갖고 싶은 게 많으니까 자꾸 후보에 밀리는 것 같아. 유발 878? 878 같은 경우는 난 안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뉴발란스에 수많은 넘버의 신발이 있지만 저라면 뉴발란스 매장에 가서 굳이 878을 고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쉐입이나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다른 넘버가 예쁜 게 있어서 안 신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컬러감 되게 예쁘게 빠진 것 같아.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이 컬러 예쁜데 이거는 나가리. 내가 봤을 때 흰색도 준 나가리. 이거 두 개 투탑. 봄에 신기 되게 좋은 것 같아. 90도 예쁘고 91도 예뻐요. 근데 저는 둘 다 괜찮은 신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90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90이 별로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물어봐줬는데 410V5랑 뉴발 CRT300이랑 뭐가 괜찮냐 이러는데 진짜 완전 다른 신발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조건 압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 요즘에 흔히 말하는 청키나 어글리류에 속하는 그런 뉴발란스 신발 중에 하나고 근데 좀 가격이 저렴해서 학생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코디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뭐 이거를 추천하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식스 조그 102? 사실 이런 보급형 각 브랜드마다 보급형 신발들이 산티가 많이 보여요. 본드 노출이나 아니면 중창 퀄리티 같은 경우도 좋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신을 수 있는 가격대의 신발이어서 뭐 전투용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맛을 낼 때 딱
그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반스 슬립온 캡그린 예쁜데? 예쁜 것 같아. 여기 이렇게 빨간 탭 붙은 거랑 이런 거나 뭐 이런 디테일?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아. 근데 이 신발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좀 발볼이 넓은 사람보다는 좁은데 이 신발끈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 완전 정 사이즈로 가지 않고 한 5업에서 10업 정도 한 다음에 이 신발끈을 조이는 작업들로 해서 신발 쉐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자, 휠라 제트 버퍼 미쳤어요. 올해 가성비 갑이야? 그래? 아니 그렇게 예뻐? 진짜 예쁜지 모르겠고요. 어떤 분들이 좋아할 것 같냐, 내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신발을 사고 싶은데 뭔가 교복에 잘 어울릴 것 같고 딱 봐도 굽이 있거든요. 근데 굽이 평소에 있는 걸 원하는 친구들, 근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디스럽터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근데 요 모델이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거는 원래 기존에 필라 라인에 있었던 모델이고 스쿨룩 감성으로 해가지고 좀 스트릿한 느낌이 나오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발 자체가 이상한 신발 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워낙 민감하게 유행을 휩쓸어서 오히려 옷을 좋아하고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아이템을 갖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보기에는 좀 유행하는 신발, 학생 신발로 됐죠. 근데 아마 휠라는 이 딥스러터를 판매해서 정말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을 거예요. 스위피쉬? 아 이게 스위피쉬예요? 아 옆에 그 택 있는 거, 이거 딱 정의해드릴게요. 아이돌이 신으면 졸라 예뻐요. 내가 신으면은 좀 꼴값임. 특히 또 내 나이 때 신으면 꼴값임. 이런 거 귀엽네. 여성분들이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가볍게 신기에 좀 귀엽고 톡톡 튀게 잘 나왔네. 컨버스 원스타 후 헌터 블랙 어떤가야? 아 괜찮아, 아주 좋아. 컬러감 너무 좋고 잘 신으면 잘 신을수록 빛이 나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스타 신을 때는 꽉끈이 필수인 거 알죠? 추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무조건이지. 이제 700이랑 쉐입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 보이고 한번 신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예쁘네요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니까 완전 그 느낌 나네. 옛날 신발 느낌 나네. 아 다시 정정할게요. 이거는 완전 올드스쿨용 그런 거에 어울리지 이거 뭐 슬림 팬츠에 절대 안 어울립니다.